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 슬기로운 맞춤법 사용 설명서. 된소리가 나는 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미음 받침 뒤에 된소리가 어떻게 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미음 받침 뒤에 심 그리고 고자가 만났을 때, 네, 읽을 때는 심고 기역이 된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나 읽을 때는 심 그리고 고자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. 앞말의 받침이 미음일 때 뒤에만 나는 자음 기역이 된소리가 나서 꼬와 같이 발음나게 됩니다. 그렇지만 쓸 때에는 원래의 글자대로 써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. 네, 낱말을 소리내어 읽은 다음 맞춤법에 맞게 따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밥. 읽을 때는 김밥이라고 읽지만 쓸 때에는 김 그리고 밥을 유지하게 됩니다. 그리고 밤길. 네, 역시 마찬가지로 미음과 기역이 만나서 된소리가 기역이 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나 쓸 때에는 밤 그리고 길로 써줘야 되는 겁니다. 검다. 네, 역시 미음과 디귿이 만나서 된소리가 나서 검다라고 읽게 됩니다. 그러나 쓸 때에는 역시 검 그리고 다로 쓰게 되는 겁니다. 밑줄 친 말을 맞춤법에 맞게 고친 것을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와 알림장을 적어요. 네, 림자가 미음 받침이 장과 만나서 된소리가 났지만 쓸 때에는 알 그리고 림 그리고 장으로 써줘야 됩니다. 담벼락에서 술래잡기를 해요. 역시 된소리가 났지만 쓸 때에는 담 그리고 벼 그리고 락으로 써줘야 되는 겁니다. 금덩이가 나왔어요. 네, 역시 읽을 때는 금덩이라고 된소리가 났지만 쓸 때에는 금 그리고 덩 그리고 이자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. 여러분, 역시 마찬가지로 미음 받침 뒤에 이렇게 된소리가 나는 거꼭 기억해 주고요. 읽을 때와 쓸 때가 다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바르게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.